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즈 만드는 치즈메이커 케이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친숙할 수도 있는 치즈를 가져왔어요. 바로 오늘의 치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PDO 치즈입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주로 갈아 먹죠. 네, 여러분은 아마 파마산 치즈로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파마산 치즈는 어떤 모습인가요? 피자를 주문해서 배달 받았는데 핫소스랑 같이 오는 뭔 가루가 있네? 아, 파마산 치즈구나. 네, 이렇게 우리에게 치즈가루로 익숙한 치즈가 파마산 치즈라고 부르지요. 사실은 파마산 치즈, 영어권 나라에서는 그냥 갈아먹는 치즈를 파마산 치즈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치즈가루는 대부분 네, 이런 하드치즈를 가루로 만들어 시즈닝이나 전분가루를 또 첨가해서 양을 늘리고 자극적인 감칠맛을 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파마산 치즈라고 불러왔어요. 뭐 가공치즈든 자연치즈든 이런 치즈들에게 파마산 치즈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선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이름이 보호된 이 치즈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절대 이 기준 밖으로 만든 치즈에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이름을 절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파마산 치즈들은 모두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에서 파생된 치즈들입니다. 이 PDO급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아주 단단한 이탈리아의 경질 치즈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갈아먹는 치즈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라나 파다노입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그라나 파다노처럼 단단해서 갈아먹기 좋은 경질의 이탈리아 치즈들을 그라나 타입의 치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치즈들을 잘랐을 때 오돌도돌하게 알갱이 같은 이런 곡물의 알갱이 같은 질감을 갖고 있어 곡물의 나다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그라나에서 파생되어 우리가 그라나 타입의 치즈라고 부르는 거죠. 이 PDO로 명칭이 보호되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는 파르마, 레지노 에밀리아, 모네나 지방과 만투와 볼로냐의 지역들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파르마, 레지노 에밀리아. 이렇게 들어보면 아마도 이 지역들에서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의 이름이 파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약 560여 개의 대여리에서 한 해에 300만 개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엄청 큰 분 모양이에요. 하나당 35에서 38kg이라고 합니다. 이 35에서 38kg의 큰 분 모양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를 만드는데요. 약 570리터에서 600리터 정도의 우유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8% 정도죠. 하지만 너무 놀라진 마세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숙성 치즈의 수율은요, 대부분 8에서 12%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치즈를 만들 때 우유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상상 이상으로 비싸겠죠? 아무튼 우리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는요 소젖으로 만들어지고요 로밀크로 만들어집니다. 이 소품종에 대해서는 딱히 규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들은 꼭 풀을 먹어야 해요. 풀도 신선한 풀이거나 아니면 그 신선한 풀을 말려 건초로 만든 것, 신선한 풀과 건초만 먹일 수 있어요. 간혹 신선한 풀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사일리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양분이 높지만 지금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만드는 소들에겐 사일리지를 먹이지 않아요. 이 사일리지는 발효가 된 목초이기 때문에 이게 종종
이 사이레지를 먹인 소에서 착용한 우유가 이런 숙성 치즈를 만들 때좀이 사이레지에서 파생된 미생물들로 인해 치즈를 망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이레지를 먹이는 로밀크로 치즈를 만드는 건 진짜 어려워요. 해내는 곳들도 있어요. 이런 곳들은 정말 엄청난 전문성과 엄청난 경험과 지식으로 소와 원유를 관리하시는 대단한 분들이세요. 영국에도 제 아는 바로는 그 몽고메리 체다라고 PDO급이에요. 정말 놀라운 체다 치즈를 만드는 몽고메리에서 그분들은 직접 소를 관리하시는데 사이레지도 먹인다고 하세요. 그분들도 사이레지를 먹이면서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레이트 블로잉이라고 해서 이 숙성을 하는데 숙성할수록 안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생물이 가스를 내서 치즈 안에 큰 동굴 같은 구멍이 생겨요. 아이랑은 달라요. 아이랑은 다르고 굉장히 큰 구멍이 생겨서 치즈는 결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사이레지를 먹인 로밀크로 치즈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몽고메리처럼 해내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는요, 저녁에 짠 우유와 아침에 짠 우유를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저녁에 짠 우유에서 윗부분에 떠오른 이 크림층을 제거한 그런 우유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우유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윗부분에 크림이 떠오릅니다. 유지방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 크림들을 떠내서 버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크림으로 이렇게 제조돼서 판매됩니다. 이렇게 우유에서 크림이 떠내어진 우유들을 우리가 스킴 밀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 먹는 우유에서는 이런 크림층을 볼 수가 없죠.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사 먹는 우유들은요, 처음에 착유가 되었을 때, 공장에 들어왔을 때, 크림을 다 제거해요, 처음에. 일정한 단백질, 지방, 뭐, 무기질, 이런 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을 다시 넣습니다. 근데 이 지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균질화라고 해서 이게 그냥 지방이 아니고 이 크림층으로 떠오르지 않고 우유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만드는 그런 가공을 합니다. 그런 지방이 우유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유에서 자연적으로 볼수 있는 크림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이렇게 저녁에 짠 우유에서 크림을 제거한 스킨 밀크와 아침에 착유한 크림을 떠내지 않은 홀 밀크를 이렇게 섞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치즈들보다는 드라이 매터에서만 비교했을 때 지방 함량이 낮은 편이죠. 근데 그냥 치즈를 봤을 때 얘가 지방이 낮다고 할수 없어요. 이게 비교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드라이 매터는 수분을 제외한 성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백질, 지방, 뭐 무기질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드라이 매터만 봤을 때는 얘가 확실히 스킨 밀크를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지방이 적기 때문에 드라이 매터를 비교했을 때 다른 치즈들보다는 지방 함량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치즈만 봤을 때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가 지방 함량이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수분이 굉장히 적고요. 다른 치즈들은 수분 함량이 많아요. 그냥 치즈 무게 대비 지방 함량, 지방의 무게를 재봤을 땐 얘가 지방이 오히려 높은 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수분기가 없기 때문에 정말 대부분이 드라이 매터예요. 네, 이렇게 말은 잘해야 됩니다. 그냥 봤을 때 얘가 지방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그것은 드라이 매터만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단백질과 지방이 응축된 치즈이지요. 이 치즈는 높은 열을 주어 만드는 치즈예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다른 치즈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질감을 갖고 있죠. 이 치즈는 브라인이라고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에서 24일 동안 염장됩니다.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딱딱하고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의 이름과 또 DOP, DOP는 이탈리아에서 부르는 PDO 등급이에요.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의 이름과 DOP 등급, 그리고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제 거는 지금 뭐라고 써 있지?
저는 지금 여기 이름 적혀 있는 부분 있어요. 여기 아마 레지아노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제 거에는 이름은 있는데 다른 거는 발견하기가 힘드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의 치즈의 겉면에는 이름과 그리고 DOP 그리고 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 숫자는 이 치즈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가 1000보다 낮으면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1000에서 3000 사이면 파르마, 모데나, 만추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3000 이상이면 볼로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는요,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만들어진 치즈인데요. 아쉽게도 숫자가 적힌 부분의 치즈는 받질 못했네요.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는요, 숙성을 최소 1년은 합니다. 1년 이상은 해야 돼요, 무조건. 또 숙성 기간에 따라 치즈를 분류하는데요. 18개월 이상 숙성한 치즈는 레드라벨, 빨간색 보장을 받고요. 22개월 이상은 실버라벨, 30개월 이상 숙성한 치즈는 골드라벨을 받습니다. 이렇게도 이 치즈의 나이를 알수 있고요. 또 이름으로도 숙성 기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 14개월 이상 숙성한 이 치즈는 지오반네,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로 숙성한 치즈는 베키오, 24개월에서 36개월 숙성한 치즈는 스트라베키오, 36개월에서 48개월, 그러니까 3년에서 4년을 숙성한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는 스트라베키온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또 자료마다 다르게 부르기도 하던데. 일단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따르도록 하고요. 이렇게 숙성 기간에 따라 치즈를 분류하는 이유는 이 숙성 기간에 따라 맛과 질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겠죠. 제가 갖고 있는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는 24개월 이상 숙성된 치즈예요. 그러니까 실버 라벨의 스트라베키오라고 불리는 치즈인 거죠. 이 치즈의 장점은 다른 치즈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이 드라이 매터 함량이 굉장히 높고요. 또 거기에서 지방도 일부분 제거한 스킨밀크, 부분적으로 스킨밀크도 사용했고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은 치즈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숙성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성물질들이 다 분해된 상태예요. 우리 동양인들처럼 유당불내증,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픈, 설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당으로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는 치즈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이미 분해는 박테리아와 효소들이 다 있어요. 인간은 그냥 먹기만 하여라. 소화가 아주 잘 된단다. 하고 나온 치즈가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고요. 단백질 함량이 정말 높기 때문에 건강에 이로운 많은 치즈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성장기 어린이나 단백질이 필요한 운동선수들, 또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이런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년에 접한 분들도 이 치즈를 드시라고 권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먹어보면서 관찰해 볼까요?